뭐, 와 기쁘다 이 정도 아니고 저희가 평소에 일단 잘한 모습 많이 못 보여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, 그래도 마지막에 G2전은 그래도 좋은 모습, 끝 마무리를 좋은 모습 보여준 게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냥 초반에 그냥 좀 던지지 말고 초반에 좀 이기자고. 저희가 초반에 좀 게임 다 보면 초반에 다 망했어요. 게임들이 많이. 그걸 좀 복구하고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인데 왜 굳이 초반에 던져주냐 이래가지고 코치님 피드백 빨라가지고 우리 초반에 엄청 센 거 한다 이런 느낌 가가지고 잘 굴렸던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렇게 뭐 와 잘한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그냥 클리어 선수가 잘하네요 라고 생각했고, 물론 칸 선수가 갱각을 봐가지고 그걸 잘했기 때문에 잘한다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다른 쟁쟁한 탑이 더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샤이 빼고는 그렇게 라인전 잘한다 생각이 드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딱히 신경 안 쓴 것 같아요. 기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, 마인드가. 왜냐면 이번에는 좀 뭔가 저희가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느낌이 엄청 이상하거나 뭔가 아 슬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진짜 나만 더 잘해야지, 나라도 더 잘해야지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더 집중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야 될 것만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. 말 좀 많이 하고 일단 쫄지 말라고 했어요. 걔가 계속 쫄았단 말이에요. 걔가 그로스 스테이지 가면 맨날 좀 쫄아요. 왠지 몰라도.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치려고 코치님이 노력하셨고, 그래도 아직은 안 고쳐진 것 같긴 한데 좀 유럽한테 지기 싫은지 몰라도 저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번에는. 그래서 저 다행인 것 같아요. 이번에 꼭 4강 때도 그런 모습 보여주길 빌어요 전. 그냥 저랑 생각이 비슷한 선수? 좀 어떻게 게임 골려야 될지 알고 게임 돌려야 될지 알고. 근데 저희도 다 이제 좀 마인드를 바뀌었죠. 약간 이게 너무 정직한 것만 하면 상대가 너무 대처가 너무 쉽기 때문에, 그래서 G2랑 IG는 잘한 게 운영도 잘하는데 공격적으로 할 때는 진짜 잘하고 뭐야 뜬금없는 플레이 잘한단 말이에요. G2가 원래 그런 거 잘해요. 근데 G2는 운영이 조금 딸릴 때도 있고. 근데 저희도 그런 걸 배우기 위해 코어 형도 약간 좀 마인드도 오픈되고 저도 마인드 오픈돼가지고 둘 다 잘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메메스에서. 일단 최대한 배워간다라고 생각하고, 왜냐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길 수 있는 상대 맞는데 저희가 그래도 IG 상대로 안 좋은 모습 보여준 게 아니라서. 근데 저희가 집중력이 좀 더 부족해가지고 꼭 그러니까 바짓가랑이 잡고 그냥 꼭 3대 2까지는 가고 싶었거든요. 가도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고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, 누가 지고 싶겠어요 프로인데. 당연히 꼭 이기도록 하고 지더라도 꼭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초반 그 담당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무슨 초반에 정글러가 엄청 센 거면 약간 보험도 들어야 되고 당연히 게임이. 왜냐면 초반에만 센 거 하면 이게 좋은 골드 차이가 나도 못 골릴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챔피언들이. 그래서 조합도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뭐 보통 물론 어제랑 이틀 전에 약간 후반 바라보는 지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았던 것 같고, 섞어야 돼요 제 생각엔. 그래서 저희도 좀 섞고 저도 블라디를 이번에 했고 그건 약간 후반 보는 픽인데, 그 대신 우리 미드 정글 르블랑 자르반 이렇게 초반에 센 걸 뽑아가지고 블라디를 커버하는 식 이런 느낌은 가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완전 초반 보는 픽은 잘 안 하는데 더 연습을 해야죠 그런 것도 다. 그게 좀 그냥 사고가 있었어요. 라이엇이 모니터를 가져왔는데 그게 막혔 그 가져오다가 못 가져왔대요. 거기서 뭐지?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모니터가 다 있대요. 그래서 못 가져와서 여기 있는 모니터 쓰게 됐는데 다 뭐지? 30인치 엄청 큰 모니터에 커브형이라서. 그래서 제이스 EQ를 쏘는데 이렇게 꺾어서 보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왜 못 맞추지? 이러고 제 손이 똥인가? 이러고 체크해봤는데 아니 그냥 커브형이라. 전 커브형인지 처음에 몰랐어요. 스킬 쓰고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익숙하자다 보니까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밖은 너무 더워서 힘들고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. 일단 호텔 아니니까 에어컨 빵빵하고 뭐 룸서비스 맨날 시켜먹고. 형 그러니까 베트남이라서 와 뭔가 있다 이런 거 보면 별로 없던 것 같아요. 그 하노이 말고 호치민에서는 좀 밖에 많이 나왔거든요. 가까이인데 음식점도 많고. 그래서 쌀국수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먹어도. 그리고 거기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앉아서 먹는데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도. 근데 속이 안 좋긴 하던데 좀 괜찮았어요.